알면 할수록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신이 나서 철로춤을 동실동실. 알면 즐겁다 룰루랄라. 두 번째 샷이 연못을 넘겨 그린에 올라가나 싶었는데 아니 다시 뒤쪽으로 굴러 연못에 퐁당 빠진 상황. 노란색 해저드 말뚝을 확인하고 공이 연못을 마지막으로 걷는 A지점에서 드롭하고 경기를 계속했다면 해저드에 빠져 1벌타 오소 플레이로 2벌타 플러스 3벌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거리에 현저한 이득을 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 드롭 후 플레이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됩니다. 이럴 땐 전의 위치에서 드롭하거나 B지점처럼 공이 워터 해저드를 가로지른 마지막 지점과 홀을 잇는 연못 후방선상에서 드롭, C지점일 경우 3벌타인 거죠. 하지만 후방선상에서 드롭할 장소가 없는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빨간색 말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앞서 워터 해저드의 드롭 구역과 함께 공이 워터 해저드를 가로지른 마지막 지점, 그리고 그 건너편 기슭 중 홀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서 이 클럽 이내 드롭할 수 있습니다. 해저드에 빠졌을 땐 말뚝의 색깔을 구분하는 센스 잊지 마세요.